애들이 잘 안 먹고 편식하는 경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라도 비타민을 영양제로까지 섭취할 정도로 꼭 주어야 합니다. 비타민을 언제부터 먹어야 되냐? 그건 엄마 뱃속부터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제대로 많이 비타민을 섭취해야지 이게 태아한테 가서 발육과 성장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아를 위한 필수 비타민, 비타민 B는 엄마와 태아의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비타민 D는 태아의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줘요. 단, 임신 초기 비타민 A의 섭취는 피하는 게 좋아요. 신생아 시절에는 보통 우리가 모유수유를 많이 하는데요. 모유수유 할 때는 엄마가 비타민을 제대로 먹어줘야만이 그 모유 속에 제대로 비타민이 들어가서 애를 크게 하고 제대로 성장하게 유지합니다. 이유식을 만들 때도 제대로 비타민 A, C, D 같은 것이 이 비타민들이 이 이유식 속에 꼭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유식 이후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영양 듬뿍 똑똑한 엄마의 비타민 레시피 하나 배워볼까요? 파인애플과 버섯의 운명적인 만남, 그 비밀은 파인애플의 비타민C와 버섯의 미네랄이 만나면 미네랄의 흡수율이 두 배로 껑충! 먼저 잘 달궈진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잘게 썬 버섯과 채소를 볶아주세요. 그리고 열에 약한 비타민을 위해 파인애플은 밥과 함께 마지막에 볶아줘요. 깨소금이나 카레가루로 알맞게 간을 맞춰 마무리해주세요. 편식하는 아이 입맛도 단번에 사로잡을 비타민 듬뿍 새콤달콤 버섯 파인애플 볶음밥이 완성됐어요. 햇빛이 쨍쨍, 이 안에 숨은 비타민은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음식 속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햇빛 노출이 가장 좋습니다. 뭐 매일같이 햇빛 노출할 필요 없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뭐 10분 정도만 햇빛에 노출돼도 충분하게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습니다.